자, 2019년 5국공채 1순환 마지막 6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쟁점의 정리, 집행정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목차를 아주 잘 썼네요.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씁니다. 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도 있고, 금전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있죠. 특히 금전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십니다. 집행정지 요건 압축적으로 잘 썼고요. 사안포 소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거 아주 좋습니다. 특히 관련이 이렇게 법령, 설문 내용, 참조 조문까지 포섭의 삼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다만 금전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목차도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판례를 썼는데요. 금전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성을 별도 쟁점으로 써도 좋습니다. 별도 쟁점으로 쓰고 여기처럼 판례 키워드로 사안포섭을 하시되 요건 중에 금전보상이 가능하지만 사회통념상 창고 견적이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될 수 있다. 유무용, 무용에는 신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내용 쓰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거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문 내용 쓰는 거 좋고요. 회복이 어려운 손해, 그 중에서도 어디? 그 중에서도 창고 견적이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다. 왜냐면 신용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쓰면 되겠고.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허용 기준, 허용 여부부터 쓰는 거죠. 뭐 의의 써주고 허용 여부를 먼저 써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허용 기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죠. 명문 규정 없기 때문에 견해 다툼이 있다는 거, 그걸 꼭 써줘야 되겠습니다. 허용 기준에 따른 내용들 쭉 이렇게 썼네요. 좋습니다.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핵심이 되는 거죠. 나머지 요건들을 포섭하고 뒤로 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걸 뒤로 빼도 좋고, 나머지는 그냥 줄처리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핵심이고요. 판례는 이때 상대방의 인식을 불문한다는 거. 처분의 상대방이죠. 인식을 불문한다는 내용까지 기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쟁점의 정리 이 정도 적어주는 거 좋습니다. 위법 개념을 꼭 써줘야죠. 위법 개념을 먼저 써주고, 이 위법 개념과 관련해서 항고소송의 기판력에 위법성이 어디에 미치는지, 항고소송의 기판력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상대의 위법성 설이 타당하다고 봤네요. 판례로 갔네요. 뭐 판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좀 약간 약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약으로 처리가 되고, 오히려 기판력이 미치는지 이 부분을 좀 강으로 처리하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약으로 처리한다면 학설을 조금 더 쓰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부정설, 긍정설도 있지만, 구별설도 있죠. 물론 뭐 개별적 결정설도 있고 소송물 기준설도 있습니다. 제가 학설을 많이 쓰기를 바라지 않지만 분량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항고소송 국가배상에서 위법 개념의 본질이 뭐냐 이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처리하고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학설 이름을 좀 소개를 논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설 이름을 좀더 써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정확한 판례는 없어요. 자, 판례는 동일한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행위 위법성을 취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사실 정확한 판례는 아니에요. 판례는 취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고의과실이나 불법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만 간단히 소개시켜 주는데,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고소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유법에 정확히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판례는 없다고 했죠. 왜냐면, 판례 같은 경우는요, 국가배상에 관한 요건 포섭을 한꺼번에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더 풍부하게 좀 써줘야 되겠다. 검토 및 소결, 두 줄밖에 안 썼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강약 조절이 좀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집행정지 의미 요건, 여기는요, 큰 목차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은데, 뭐 일반론 이렇게 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 요건 써주고.
회복약이 오는 손해 발생의 의미가 뭔지, 오히려 이 의미와 관련된 판례는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써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논의니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3번부터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이제 써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지처분하고 그리고 과징금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뭐 포석도 나쁘진 않네요. 결국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의미로 사업포석을 좀 해주는 걸 겁니다.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에 어려운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된 판례 쓰는 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중대한 경영상 위기. 키워드. 중대한 경영상 위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정된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 자금 사정의 압박에 따라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뭐이 부분. 키워드 포섭을 좀더 명확하게 좀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여기는 가장 간단한 내용이죠. 허용 기준, 허용 여부에 대해서 먼저 쓰고, 제한적 긍정성이 타당하다. 좋습니다. 명문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다. 앞에서 밝혀주시고,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로 이제 써주었습니다. 결국 이 기사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안법섭을 해줘야 됩니다. 설문의 사안에서는 위법 개념 먼저 검토했네요. 취소의 소송물, 국가배상의 위법 개념 뭐냐? 아주 짤막하게 아주 좋네요. 양자의 위법성이 동일하다면 기판력이 미치는 거고, 동일하지 않다면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거다. 기판력 인정 여부인데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보통 로마자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지만 보통 반가로를 써서 글자하고 좀 구분이 되게 그렇게 많이 씁니다. 뭐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틀린 건 아닙니다. 이 판례를 써줬네요. 좋습니다. 앞에 논의하고 논리적 연결점. 이 부분에서는요, 물론 정확하게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개별적 결정설과 좀 유사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용 판결이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집행행위 자체, 처분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기판을 미치고, 기각 판결이면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한 기판력은 미치나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좀더 넓다면 광해의 위법성설에 따르면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에 관해서 즉 전소 기판력이 미치는 행위 자체가 아닌 그 이외에 행위 태양과 관련된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은 답안지가 될 겁니다. 글자가 아주 깔끔하네요. 의의 요건.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써주는 게 아주 여기는 추가 점수가 가능하게. 이 부분은 다른 답안지 없는 부분인데 상당히 좋네요.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질문 형태로 잘 땄습니다. 회복에 의한 손해 발생의 의미와 관련해서 먼저 판례는 이렇게 써주세요. 검토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 내용 좋습니다. 이 부분은 기각 결정될 것이다. 판결은 아니죠. 판례 써준 거 아주 좋고요. 이렇게 앞에 쭉 빼줍니다.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 이렇게 설문 내용 쓰고 이런 설문 내용이 결국 중대한 경영상 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는 쉽게 말하면 폐업에 이를 정도입니다.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는 바, 금전 보상은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신용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 발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 즉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 특히 회복이 어려운 신용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강조되면 좋겠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네요.
처치반 허용 여부 쓰고요. 여기는 간단히 쓰고 추가의 적법성 인정 여부죠. 인정 요건 쓰고 사안포섭을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풍부하게 써줘야죠. 특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 부분에서요. 판례 키워드를 좀 적어주면서 사안포섭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세법에 따른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볼 때, 당초 사유는 무슨 무슨 사유와 추가되는 무슨 무슨 사유는 어느 부분에서 일반인의 음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좀더 판례에 따른 명확한 포섭이 필요하다. 명확한 포섭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좀더 강조되는 답안지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개념. 여기는 좀 압축적으로 좀 써주고요. 물론 뭐 시간이 많다면 많이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기서는, 학설 이 정도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구별설, 뭐, 나머지는 학설 이름만, 개별적 결정서, 소송물 기준서 있다. 발에 써주고 사안포섭. 이 부분이 좀더 풍부하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풍부하게 쓰면 좋겠느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항고소송에서 무슨 판결이 나왔어요. 인용 판결 또는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이 기각 판결의 내용을 써주세요. 내용을 무슨 무슨 처분에 예를 들면 설문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설문 내용으로 구체화시키면 좋습니다. 이 사건 처분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판단은 호소 법원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 법원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행 법원에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았던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에 관해서 이런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성에 관해서는 국배 법원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부분은요, 선행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답안지가 돼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써줘야겠다. 그냥 결론만 쓰지 마시고 설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에 관련해서도 무슨 무슨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위 태양과 관련된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기억하세요. 왜냐면 항고 소송의 위법성이란 처분 행위 자체 행정의의 적법 요건이었죠. 적법 요건만을 판단하는데 이 적법 요건에 뭐는 없다는 겁니까? 이 적법 요건에 손해방지 의무는 없다는 거죠. 이런 주관적 사정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항고소송에서. 따라서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처분행위 자체의 적법 요건에만 한정될 뿐, 이런 처분을 행한 공무원이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그런 행위 태양과 관련해서는 항고소송에서 심판 대상이 아니고, 자, 결론.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항고소송보다 위법성 개념을 넓게 본다면, 항고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았던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에 관해서는 별도 심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판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써도 뭐 틀린 건 아닌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부분을 좀더 주의해 주신다면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5급 공채 1순환 복통위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